3대1 데이트 주장 토끼 게임 카트라이더 경기의 승자는 김업씨입니다. 아, 일단 네, 주장이 된 김업씨에게 완장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파다 맞아, 아, 이분은요, 오늘 사이판 전통문화체험을 소개하면서 사이판의 그 모든 것을 꽉 잡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개해 주실 우리의 특별 가이드를 제가 모셨어요. 사이판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3대1 데이트를 위해 사이판 출생 한국인 아람이 이들 앞에 등장했다. 일단 아람씨 사이판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사이판 전통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원주민 댄스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사이판 전통 의상을 어떻게 입는지랑 코코넛 활용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 문화가 다를 거니까 좋은 경험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 김범 씨가 주장이잖아요. 일단 자리선 정보는 이제 하러 가죠. 주장이 된 기범, 아람을 중심으로 시원과 동해를 한편에 그리고 다른 한편엔 자신이 은정과 나란히 앉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코코넛으로 만든 이렇게 빵 같은 건데 찰떡 같은 드실래요 이거? 아니요. 괜찮, 맛 없구나. 아, 저는 싫어해요. 친구는 좋아해요. 나 안 먹어. 아, 진짜. 묘하게 몰려다니는 세 사람. 제작진의 주문대로 사이판 걸 아람은 기범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곁을 계속해서 만들고. 맛있으세요? 네. 아, 은정 씨도. 좋아요. 에? 적극적인 아람의 등장으로 은정은 자연스레 소외되는 분위기.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어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요? 저 캘리포니아 살았어요. 그럼 부모님 거기 계세요? 네. 아버지는 지금 그만 나와 계시고요.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부부가 있어요. 은정이 현지 진행자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는 동안 아람은 기범에게 파트너가 되길 청하고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는데 이런 상황이 은정에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아람의 등장으로 기범에 대한 마음에 불이 오르는 은정. 기범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청하며 아람에게서 기범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기범을 둘러싼 두 여인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예전에는 기범 씨가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말을 걸겠지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걸기 전에 제가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아람 씨가 그 뜻밖의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매니저에게 라면 한 박스를 부탁하는 동해 대체 무엇에 쓰려는 물건인고 했더니
바로 시원의 몰카를 위한 것이었다. 3대1 데이트 동안 계속 시원을 쫓아다니며 은정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바람잡은 동해. 드디어 시원을 위한 몰카 작전에 돌입한다. 지금 몰래카메라 내용은요. 그녀한테 받지도 않는 선물을 받았다면서 시원 씨를 그녀의 방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방으로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해 씨 놀란 척하면서 시원 씨랑 같이 숨을 거고요. 그때 그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동해는 너무 싫고 시원이랑 기분만 좋다. 물론 가짜 속마음이지만 그래도 분위기 정말 썰렁해지겠죠. 썰렁. 야, 이 싸한 분위기에서 시원 씨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고 또 동해 씨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아. 왜? 가자. 윤정 씨. 왜 그래? 아니, 같이 가자. 아, 같이 가면 그냥 두고 먹으면 돼, 이거. 뭐라고 그럴 건데? 아니, 그냥 두고 먹는 거야. 배고플까봐, 그냥. 혹시 저녁에. 아, 진심으로. 아니, 같이 갔다 오면 돼. 너 아까 도와준다 그랬잖아. 아, 도와주는 건 이게, 아, 이게 도와주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래도 있어. 지금 동해 씨와 지금 시원 씨가 우리 은정 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일단 뭐 라면 박스 하나 던져놓고요. 야, 주섬주섬 왔다 가니 왔다 가니 하고 있는데. 야, 일단.